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인천일보 본사 사옥 1층에 마련된 인천일보 TV 뉴스룸입니다. 지금부터 인천일보 TV 개국 특집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인천일보 TV 부국장 윤관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일보 TV 아나운서 이지선입니다. 네, 인천일보는 창간 30주년을 맞이하는 무술년을 기념해서 바로 오늘 2018년 1월 2일 인천일보 TV를 개국하게 됐습니다. 인천일보 TV는 인터넷 방송으로 진행되며 저희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께 재미와 감동을 동시에 안겨드리는 풍성한 콘텐츠로 다가서려 합니다. 또한 인천일보 TV는 300만 인천 광역시민과 1300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는 지역 공익방송으로서의 역할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버팀목이 돼주고 사회통합을 선도하며 할 말은 할줄 아는 힘있는 방송이 되고자 고민해 나아가겠습니다. 늘 시청자와 소통하며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을 핵심 덕목으로 삼겠습니다. 특정 이념이나 정파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공정과 균형을 갖춘 방송을 선보이겠습니다. 인천일보 TV는 지금 이 시각부터 약 2시간 동안 개국 특집 방송으로 꾸며집니다. 개국 기념으로 다가온 6월 13일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합니다. 인천광역시장과 경기도지사, 인천광역시 교육감과 경기도 교육감 선거 가상 대결 여론조사 내용을 심층 분석해 드립니다. 인천일보 TV는 지구촌 어디에서나 인천일보 공식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유튜브, 네이버 TV, 카카오 TV에 접속해 인천일보를 검색하시면 편리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네, 인천일보 TV가 오늘 역사적인 개국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지역 언론 가운데 최초로 완벽한 방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독자적인 방송 수출을 하게 됐죠. 그래서 중요한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인천일보 TV 개국을 진두지휘하며 삼파 역을 해온 주역이신데요. 황보훈 인천일보 대표이사 모시고 개국의 의미와 배경,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송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 깊이 있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황보훈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인천일보 TV가 오늘 생일을 맞았어요. 어떻게 종이신문에 안주하지 않고 방송매체 개국을 구상하게 되신 건가요? 중앙언론도 어려운데 지방신문은 더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고요. 네. 또 이제 종이신문은 지금 미디어 현상 때문에 앞으로 계속 어려워질 거라고 얘기들 많이 합니다. 저는 네. 절대 그걸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종이신문이 어려운 거는 종이신문이 그동안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지, 종이신문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흘러간다면 반드시 우리 중앙지보다도, 오히려 공중파보다도 더 능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 소비자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갖춰내므로써 생산자 위주가 아닌 소비자 위주의 신문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기에서 인천일보 TV 개국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인천일보 TV 개국의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자, 대표이사님, 인천일보 TV가 인터넷 방송으로 개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접하는 지상파 방송이나 종합편성 채널 또는 케이블 방송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까? 지금 그뭐 종편 또 지상파 방송을 항상 보고 있지만은, 옛날에는 뭐 9시 뉴스를 봐야 되고 또 밤늦게라도 녹화 방송을 봐야 되지만, 지금 마침 이러면 중앙에 있는 대한민국의 뉴스는 반나절이면 세계의 뉴스를 다 접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나요? 네,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보십시오. 정작 지역의 소식, 또 인천 경기의 소식은 전혀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인천이 살아도 그걸 모르겠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네. 이제 인천일보 TV는 바로 그러한 점을, 지역에 있는 모든 것을 인천 시민이 원하고 경기도민이 원하는 모든 콘텐츠를 담아내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아빠 지상파와 종편의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역 정체성을 잘 담아낸 방송으로 성장해 가리라는 믿음이 생기네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방송 콘텐츠를 계획 중인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미디어 시대에는 옛날에 오프라인 시대와 관계없이 기자들만이 그 모든 것을 정보를 가지고 기사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민과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천의 발전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사건 사고도 있겠지만,
얼마든지 문화라고 하는 것과 또 종합적인 어떤 인천의 공연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을 같이 한다면 인천일보 TV는 같이 시민과 함께 같이 걸어가는 그런 컨텐츠를 담아내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참 너무 좋네요.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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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귀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일보 황보은 대표이사님께 인천일보 TV 개국의 배경과 의미 그리고 앞으로 진로에 관해서 자세한 말씀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인천일보 TV 개국 특집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인천일보 공식 홈페이지와 SNS, 유튜브, 네이버 TV, 카카오 TV를 통해 동시 중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인천일보 TV 개국을 축하하는 각계 명사와 시민들의 축하 영상 메시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장 유정복입니다. 인천일보 TV 개국을 300만 시민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개국을 위해 고생하신 황보은 인천일보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의 인사를 전합니다. 인천일보는 그 이름처럼 우리 시를 대표하는 신문사입니다. 이제 인천일보 TV 개국을 통해 종합 미디어 언론사로 거듭나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방송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지사 남경필입니다. 인천일보 TV 개국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인천일보가 창간한 지가 벌써 30주년입니다. 인천일보의 새로운 도전, 경기도와 경기도지사 남경필은 여러분들의 2018년 새로운 도전을 응원합니다. 인천일보 TV 화이팅! 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의회 내재원영 의장입니다. 뉴미디어 시대에 맞춰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인천일보 TV 공식 개국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인천일보는 인천 경기 지역 대표 언론사로서 우리 인천 시민들과 항상 함께 왔습니다. 네, 앞으로도 인천일보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인천 경기 지역 구석구석의 소식을 신속히 전달해 주시기 바라며 새해에는 인천일보 TV 개국을 계기로 본격적인 종합 미디어 그룹으로 도약하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인천시 의회도 시민 중심의 생활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천일보 TV 개국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따뜻하고 희망찬 경기 행복시대를 열어가는 경기도의 의장 정기열입니다. 인천일보 TV 개국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관문, 인천을 대표하는 인천일보가 인천일보 TV를 개국하여 종합미디어 언론사로 거듭난 것을 축하하고 경기도와 인천을 연결하고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18년 분권의 시대를 맞이해서 대한민국이 분권형 국가로 출발을 하는데 인천일보 TV 개국은 지방 분권이 낳은 또 하나의 선물입니다. 우리 도민의 정보 창구이자 선택의 다양성으로 도민을 대변하는 언론의 힘이 되어주시길 부탁합니다. 인천일보 TV 파이팅! 무술년 새해 우리 수도권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특히 오늘 개국하시는 인천일보 텔레비전 정말 우리가 큰 기대를 겁니다. 새로운 방송국으로 우리 시청자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나눠줄 새로운 희망을 우리들에게 안겨줄 그런 방송으로 성장하길 기원합니다. 특히 정말 인천일보가 종합미디어 컨텐츠를 통해서 더욱 생생한 새로운 세계를 우리 시청자들에게 나눠줌으로써 미래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박용수입니다. 인천일보 TV 개국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인천을 대표하는 인천일보가 종합미디어 컨텐츠를 통해 더욱 생생한 정보, 다양한 소식들로 인천 시민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인천일보 TV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저희 3만 교육가족도 동참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일보 TV 개국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인천을 대표하는 언론사로서 좋은 방송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일보TV 개국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다양한 정보를 통해 사람들에게 유익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천일보의 개국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2018년에는 좀 더 즐겁고 기쁜 소식만을 전할 수 있는 인천일보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천일보TV 개국을 축하합니다. 뉴미디어 시대인 만큼 영상의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 인천의 다양한 먹거리들과 볼거리들을 생생하게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인천일보TV 개국을 축하합니다. 네, 인천 우리 지역 소식을 쉽게 알 수 있는 이런 TV가 개국돼서 정말 좋고요. 네, 다양한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네, 인천일보TV 개국을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인천 소식 많이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인천일보TV의 개국을 축하합니다.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방송을 통해 더욱더 사랑받는 인천일보TV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천일보TV 개국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지역 발전에 좀 이바지가 많이 되는 방송국으로 거듭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천일보TV 개국을 축하드립니다. 항상 보고 싶고 항상 생각나는 그런 TV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인천 시민으로서 인천일보TV가 개국한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뻤는데요. 매일매일 챙겨보도록 할게요. 인천일보TV 화이팅! 저도 한번 TV에 나오고 싶어요. 저도 TV에 나올 수 있어요? 아니, 저도 TV 한번 나오고 싶어요. 인천일보TV 개국을 축하해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인천일보TV는 2018년 1월 2일인 오늘 개국을 기념해 무술년 새해 가장 큰 이슈 가운데 하나인 6.13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둔 민심을 읽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먼저 일부 시간으로 인천 지역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 교육감 선거 출마 예상자에 대한 적합도 조사와 함께 지지도 조사, 가상대결 조사를 해봤습니다. 지금 그 결과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의 권순정 조사분석실장 그리고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준한 교수와 함께 자세히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화에 들어가기에 앞서 서로 인사부터 나누실까요?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희 인천일보TV는 2017년 1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리얼미터에 의뢰해 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 교육감 선거를 앞둔 민심의 흐름을 짚어보았는데요. 자, 그럼 권 실장님, 먼저 이번 여론조사의 개요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번 조사는 12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조사를 했습니다. 응답자 수는 총 1,057명이고요.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0%포인트입니다. 조사 방법은 무선 가상 번호를 써서 68%를 썼고요. 유선 RDD 32%, 전화면접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실시했습니다. 응답률은 3.9%입니다. 네. 네. 응답률이 3.9%. 요즘은 집에 여론조사 전화가 와도 받지 않고 그냥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던데요. 맞습니다. 네. 특별히 전화 응답 참여율이 높은 어떤 성이나 지역, 연령층이 있겠죠? 일반적으로 정치사회 조사에서 여성분들의 정치 조사 참여율이 상당히 많이 낮습니다. 네. 그리고 20-30대, 그러니까 고연령층에 비해서 20-30대가 낮은데요. 이번에는 무슨 가상번호를 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20-30대의 응답률이 상당히 많이 높게 나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지난해 촛불전국의 어떤 영향 탓일까요? 요즘은 과거에 비해서 정치에 대한 젊은층의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국정농단 사건을 지나고 그리고 새로운 정부를 새로운 정부가 이제 들어서는 과정 속에서 사회 개혁에 대한 열망이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저연령층의 응답률이라든지 그리고 투표율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조사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투표율인데요. 인천 시민들의 6.13 지방선거 투표 의향 어떻게 나왔습니까? 인천 시민들의 투표 의향은 투표할 의향이 있다가 94%가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는 적극 투표증, 반드시 투표할 것이다 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78.3%가 나왔고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투표 의향 같은 경우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인식되는 방향으로
실제로는 투표 의향이 없으면서도 투표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되었지 않나 싶고요. 실제로 한 3년 반 전에 6.4 지방선거, 2014년이죠. 네. 그때의 전국 투표율은 56.8%이고 인천시의 투표율은 53.7%입니다. 네. 그러니까 적극 투표층이 78.3%가 나왔는데 실제보다는 한 25%포인트가 더 많이 나온 거죠. 4년, 한 3년 반 전에.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90몇 프로가 다 투표할 것이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될 것 같고 적극 투표층에서 한 20에서 한 25%포인트를 빼서 향후를 전망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투표 의향을 가진 사람들은 많이 조사가 됐지만 실제로 투표장까지 오는 사람들은 실제보다는 더 적을 수도 있다. 조사 맞습니다. 결과보다는 이런 네. 말씀이신데요. 아무래도 60%는 넘기는 힘들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이준환 교수님,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높은 투표 의향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만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이제 통계적으로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 이렇게 투표하는 날로부터 한 6개월 전에 한번 이렇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해보고 한 달 전쯤에서 또 똑같은 항목을 묻는데 그때의 경우에 따르면은 약 5%포인트에서 15%포인트 정도가 빠지는 숫자가 실제 투표율로 이어졌어요. 네네. 근데 지금 적극적인 투표 의사를 밝힌 유권자가 78%고 투표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94%니까 네네. 여기에서 맥시멈 15%포인트를 빼도 네. 상당히 높은 거죠. 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군요. 네, 네네. 그래서 권 시장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지난 그 2014년 인천의 투표율이 53%, 53.7%였던 걸 보면 2010년대부터는 투표율이 조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네. 94% 또는 적극적으로 78%가 모두 다 투표를 6월 13일 날 하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 예. 아, 저의 바라는 것은 60%라도 좀 넘었으면 좋겠다. 인천의 투표율이 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지선 자체가 지방선거 자체가 국제적인 선거이긴 하지만 광역단체장 같은 경우는 거의 전국적인 선거와 진배가 없거든요. 그래서 중앙에서의 선거 캠페인이 정치 쟁점화된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활성화되고 대립구도가 강화되느냐에 따라서 아무래도 투표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권 실장님 그러면 여야를 막론하고요. 이 차기 인천광역시장에 과연 누가 책임장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합도 조사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본 질문입니다. 이번에는 여권 야권 모두 다 내세워놓고 누가 가장 적합한지를 이렇게 물었는데요. 현직이시죠. 한국당 소속의 유종복 현 시장이 23.2%가 나왔고요. 민주당으로서는 홍미영 부평구청장이 9.6%, 민주당 시당위원장을 맡고 있죠. 박남춘 의원이 9.5%, 그리고 국회 사무총장인 김교흥 사무총장이 6.5%, 그리고 네. 국민의당 소속 문병호 3.6%, 그리고 민주당 소속 윤관석 의원이 3.5%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 유정복 시장이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한 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 여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민주당의 표가 갈려서 1위로 나왔고 또 눈여겨볼 집은 아직까지 없음이나 모른 무응답이 거의 한 40%에 육박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잘 모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40% 이상은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시장 후보로 적합한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 네, 맞습니다. 네. 이 교수님, 이번 적합도 조사 결과 어떤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6개월 남았기 때문에 이게 고스란히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네. 그리고 민주당 후보들이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 네. 순서가 약간의 영향을 좀 받았을 거고 네. 그런데 눈여겨보고 특징적으로 보이는 거는 이제 홍미영 부평구청장이 지지율상 이제 적합도상 9.6%로 네. 박남춘 의원님보다 9.5% 그보다는 조금 높아요. 네. 그래서 요거 이런 거 좀 눈에 보이고 그리고 국민의당 문병호 전 의원도 여기에서 또 의미 있는 적합도 조사 결과 나왔다. 이런 것이 이제 4개월, 5개월 선거전을 지나가면서 어떻게 결과로 이어질 건가는
관심을 굉장히 모으는 대목이 되겠죠. 그렇겠군요. 예. 예. 그러니까 현재의 여야 적합도로 보기보다는 이제 이후에 소개시켜드릴 가상 대결 이 네. 부분들을 가지고서 현재의 판세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먼저 민주당 적합들을 한번 보면 민주당 후보들끼리 모아서 내부적으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를 조사를 해봤는데요. 여기서도 금방 말씀하셨던 홍미영 부평구청장이 14.9%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네, 조금 그렇군요. 의외로 볼 수 있는데 네. 이제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부평구를 포함해서 거의 몰표를 받았습니다. 아.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고요. 네. 조금 떨어져서 박남춘 의원이 12.4%, 그리고 김교흥 국회 사무총장이 10.2%, 그리고 윤관석 의원이 6.9%.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누가 당내 경선에서 두드러져서 앞에 치고 나가고 있다라고는 얘기하기 힘들고 지금 혼전 양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다. 예, 지금으로서는 네. 우열을 가리기 힘들고 아무래도 당내 경선 같은 경우는 일반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당원들의 의사가 일정한 방식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현재의 결과와는 좀 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를 들자면 박남춘 의원 같은 경우는 현재 시당 위원장이지 않습니까? 네. 조정력이 다른 세 후보보다 강하다고 볼 수 점쳐볼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 감안을 한다고 한다면은 현재 나왔던 민주당의 적합도 하고 실제 민주당 경선에서 누가 되는지는 조금 차이가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네, 말씀하셨습니다만 홍미영 부평구청장은 이미 이제 기자회견을 이 12월 초에 갖고 네. 시장 선거에 도전하겠다라는 의사를 분명히 피력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여파일까요? 아무튼 높은 어떤 적합도 지지도를 받았는데 이 교수님께서는 글쎄요 다소 의외의 결과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눈에 딱 띄더라고요. 네. 근데 시장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부평 유권자들이 좀 많이 지지를 표명한 것 같고 제가 이제 빈도표를 아, 왜 그랬을까 이렇게 살펴봤더니 네. 여성도 많이 맞습니다. 홍미영 구청장한테 적합하다라고 표를 많이 던졌어요. 아, 네. 다른 후보들한테는 좀 많이 분산됐는데 네. 아마 이런 점 그리고 또 다른 후보들은 다 남성인데 네. 여성 후보자 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적합도 조사에 좀 반영된 것이 아니겠느냐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봐야 되겠군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보다 이제 흥미진진한 가상 대결 조사 결과가 궁금하거든요. 네. 권 실장님 그 여야 주요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이렇게 세 당의 예상 후보들이 맞붙는 상황을 가상을 해서 3자 가상 대결을 조사에 반영하셨죠? 네, 맞습니다. 네. 유종구 현 시장이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나올 것이 이제 거의 언론에 따르면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국민의당 소속 문병호 의원을 기본으로 해서 민주당 소속의 후보들만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해서 가상 대결을 해봤는데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현재 기준으로 민주당 소속 후보들이 상당한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은 민주당 김교흥 국회 사무총장이 들어갔을 때는 47.6%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당 유정복 26.1%, 국민의당 문병호 10.3%. 이러한 경향은 박남춘 의원이 들어갔을 때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네. 46.4%의 박남춘 의원이 지지율을 받았고요. 유정복 시장은 26.2%, 문병호 전 의원은 12.5%, 거의 비슷하죠. 네. 그리고 조금 떨어져서 윤관석 의원이나 홍미영 부평구청장이 들어갔을 때는 각각 41.8% 그리고 40.4%로 나옵니다. 어찌됐든 4명의 민주당 소속 후보가 이 3자 구도에서 거의 40% 이상, 50%에 육박하는 지지율로 1등을 하게 되는 결과가 나와 있고 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봤을 때 현재 기준으로는 민주당이 강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정리해 보면 이제 민주당 그 후보들이 어떤 후보가 나오든 간에 가상 대결 구도에서는 40에서 47%까지 우위를 네. 점하고 네. 유정복 현 자유한국당 소속이죠. 유정복 현 시장은 20%대 지지도. 예, 20%대 중반에서 예. 뭐 어떤 경우에는 한 28%까지. 네네네. 네.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 그 문병호 예상 네. 후보가 10% 정도 이렇게 분할하는 걸로 이렇게 나왔다 이거군요. 네. 그래서 결국 단순히 이번 조사 결과만 놓고 본다라면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어떤 후보를 내던 간에 현 유정복
시장을 압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전망된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네, 향후에 선거 캠페인이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지역 이슈라든지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돌발 사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후보들의 강세가 어떤 후보가 나오더라도 점쳐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 교수님 이런 그 어떤 가상 대결 구도, 삼자 대결 구도를 구상을 해봤었는데요. 혹시 평소에 그 예상하셨던 그런 결과인지요? 예상도 그렇지만 그 지금 이제 지난 탄핵 국면 이후에 얼마 지난 상황이 아니고 또 이제 5개월 반 이후에 지방선거가 열릴 때 실제로 정당의 지지율 또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떻게 되느냐 또 네. 어떤 현안이 떠오르느냐에 따라서도 이 그 우열 그다음에 후보에 대한 선호도 지지율 이런 것들은 반드시 변할 겁니다. 네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높은 대통령의 지지율 그다음에 민주당의 높은 지지율에 비해서 한국당의 낮은 지지율 이런 것이 지금 인천의 시장 후보들한테 지지율을 표하는 데 영향을 주는 거죠. 네. 이것은 비단 지금 실장님이 준비한 여론조사에서뿐만 아니라 비슷한 시점에서 다른 여론조사기관들이 인천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율을 조사한 것들도 거의 그 비슷한 추세를 네. 보이고 있다는 점은 주목을 끌만 하고요. 네. 또 하나는 다른 어느 후보들보다도 김기웅 국회 사무총장이 경쟁력이 좀 더 높이 나왔다라는 거 네. 이것이 조금 흥미를 모읍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보면 민주당 후보들은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민주당 정당 지지율보다 조금 비슷하거나 낮은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하. 한국당의 지지율보다 높은 지지율을 지금 현재 유정복 시장님이 확보를 하고 있고 네. 또 정당 지지율상 국민의당은 지지율이 좀 낮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문병호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시장 후보로 출마했을 때 가상 대결 결과에서는 지지율이 좀 높게 나온다. 네. 그래서 과제는 뭐 이러한 구도, 이러한 현재의 지지율에 연연하지 말고 모든 후보들이 인천 시민들의 아픈 것, 이런 것들을 어루만져줄 수 있는 정책들을 놓고 경쟁을 해서 지지를 확대해 나가는 것. 그게 가장 뭐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의 과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다가온 6.13 인천광역시장 선거에서 최대 지역 현안이 무엇일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유권자들의 표심을 흔드는 예, 제가 이런 부분도 아마 조사하셨죠? 네, 조사 네. 결과를 제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인천시장 선거에서 최대 지역 현안은 무엇일까라고 물었는데요. 인천발 KTX 건설이 1위가 나왔습니다. 네. 21.3%고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이후의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17.2%로 2위가 나왔습니다. 이외에 지방분권 강화 11.8%, 수도권 매립지 인천 이관이 8.4%, 송도 워터프린트 조성 6.6% 등등으로 해서 한 자릿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인천 시민들은 인천발 KTX 건설을 가장 큰 지역 현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이것이 6.13 지방선거에서 주요한 정책 공약으로서 기능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인천발 KTX 조기 건설 과연 이뤄낼 수 있을 것인가? 누가 할 네. 것인가? 네. 주로 보면 사회 인프라 구축 부분에 대한 어떤 지역 현안 또 유권자들의 어떤 기대감이 좀 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이게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이미 이제 시행됐습니다만 이 그 부분에 대한 그 문제들을 어떻게 이제 처리를 후속 조치를 할 건가라는 이런 것들은 다소 인천으로서는 해묵은 과제들 아니겠습니까, 교수님? 그렇죠. 예. 저만 해도 지난 주말에 그 나주를 이렇게 1박 2일로 다녀올 일이 있었는데 이 KTX가 인천에 없어요. 서울로 네. 가셔서 서울로 가가지고 갈아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저 인천 공항까지 가는 방법도 없진 않지만 거기는 몇 번 안 다녀요 하루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도를 놓고 보면
그만한 그 지역이 없어요. 이제 강원도도 이제 KTX 다 가고. 네. 그렇죠. 예. 경강선인가요? 예, 그렇죠. 예, 그런 걸 놓고 보면 인천이 굉장히 차별받고 있는 것이고, 지금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왔던 것들을 보면은 이게 인천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천 시민들은 인천이 덜 누리고 있는 것을 얼만큼 시장이 그걸 네. 풀어줄 것이냐. 네. 인천이 다른 데에 비해서 덜 누리고 차별받고 있는 것을 대변해서 풀어줄 것,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희망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누적되어 있는 해묵은 그 과제인데, 네.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여전히 그렇게 반영된 것 같고, 네. 따지고 보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유권자들이 바라는 것은 과거에 시장 후보로 선거에 나왔던 사람들이 말만 하고 끝내왔는데 네. 해묵었는데도 아직도 안 풀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이것을 이번 시장이 돼서는 바꿔야 될 정확한 그 정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 이런 것들을 이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것이 좀 이번에 확인되고, 부디 바라건대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그런 공약들, 정책들 많이 나와서 시장 대선 그런 것들을 정말 대변해서 풀어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인천 시민들의 또 유권자들의 어떤 간절한 소망,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고 또 실력을 갖춘 그런 어떤 정치인 지도자가 좀 탄생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새해 초에 정치 그 환경이 약간 변동이 되고 또 정치의 일부 결변이 올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정당 지지율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 부분도 조사가 이루어졌죠? 예, 정당 지지율은 인천의 정당 지지율입니다. 민주당이 52%가 나왔습니다. 절반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정당의 절반 이상의 지지율을 가진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네. 사실 기존에 그 있었던 탄핵이라든지 촛불 집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러한 그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나온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당 같은 경우는 10%대 중반입니다. 15.9%가 나왔고요. 네.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6.8%, 정의당 6.4%, 바른정당이 4.6%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국당을 비롯해서 정의당까지 전부 다 합쳐도 민주당에는 상당히 많이 모자랍니다. 네. 그래서 좀 이러한 어떤 정당 지지도가 사실 내년 지방선거에 있어서의 정치적인 환경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중앙당 차원에서 본다라면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현재 여당이니까요. 네. 여당, 그리고 제1야당이 자유한국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소한 인천에서는 정당에 대한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52%, 자유한국당이 15%라고 하셨나요? 15.9%입니다. 예, 그러면 약 거의 한 36, 7%포인트 차이나 나는 네네. 확연한 격차가 나오고 있군요. 네. 예, 예, 예.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뭐 당연한 귀결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니죠. 당연한 건 아닌데 네네. 지난 탄핵 국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런 도덕성의 실추, 이것이 그 전국적으로 네네. 이념 지형도 바꿔서 과거에 이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보수화가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왔었는데 그 흐름에서 굉장히 많이 바뀐 거고요. 아, 네네. 두 번째로는 민주당이 50% 이상의 지지율을 과거 그 정당이 만들어진 이후에 50% 이상의 누려본 적이 없었죠. 거의 없습니다. 네. 뭐 네. 한 두 번 정도. 네. 뭐 2004년 때나 뭐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있었을 때 그때를 제외하고는 없는데, 그런 것이 그 지금 현재 벌어지는 거고 그게 얼마나 유지될지는 또 모르는 거죠. 그래서 52% 지지율이 나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로서는 민주당 소속 시장 후보가 그 정도 정당 지지율까지 똑같은 수준의 지금 지지를 못 받고 있는 것이 그 확인 요 이번 여론조사. 그렇군요. 예, 정당 지지도는 예. 일단 인천에서는 52%인데 예. 예, 민주당 소속 예상 후보들이 가상 대결하거나 했을 때는 지지도가 한 40
조금 40% 때 가장 높았을 때 네. 네. 그래서 정당 지지율을 밑돌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네. 네. 대통령 지지율은 물론 이제 그 50%도 훨씬 높고 60% 되긴 하지만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 후보들은 그것을 개인의 그 능력을 발휘해서 네. 더 뛰어넘어야 될 과제가 있다고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아까 보셨다시피 민주당의 당내 적합도를 보면 사실 고만고만 수준입니다. 그런데 네. 경기도만 넘어가더라도 완전히 다르거든요. 네. 이재명 성남시장이 50% 이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인천에서의 고만고만 당내 적합도에서 고만고만하다는 것은 사실상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인천 시민들도 현재 나와 있는 후보들이 그렇게 큰 매력이랄까 네. 상대적인 측면이겠지만 예. 매력 자체가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지만 선거라는 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인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으로는 정당 요인이 제가 볼 때는 가장 크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지만 선거 캠페인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유정복 시장도 자신의 지지층은 붙을 것이고 네. 그리고 누가 그 민주당 후보로 결정되든 간에 결정되는 후보에게 민주당 중심의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것은 아마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현재 기준에서는 민주당 후보들의 어떤 인물의 어떤 매력이랄까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상당히 조금 떨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네네. 지지층이라고 하더라도요. 네네. 그런 상황이고 더불어민주당도 지금 당은 잘 나가고 있지만 뚜렷한 어떤 그 군계 일학 같은 후보를 예상이긴 하지만 네. 지금 현재까지는 발견하지 못하는 네. 어떤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아무튼 안심하면 안 되는 그리고 이번 여론조사 결과가 수치상으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어떤 풍향계로 달라질지는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화제를 좀 바꿔보지요. 이번에는 교육감 선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천시 교육청은 이청현 전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불명예 하차했죠. 그러면서 박용수 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차기 인천광역시 교육감 선거에도 인천광역시민들의 관심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감 출마 예상자들을 상대로 한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도 나왔죠? 네, 인천시 교육감 적합도가 나왔는데요. 1위는 임병구 전 종교조 인천지부장이 13.3%로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단자리 순서인데요. 몇 명을 소개시켜드리면 안경수 전 인천대 총장이 8.2%로 2위, 이재희 전 경인교대 총장이 6.9%로 3위, 윤석진 인천시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이 6.0%로 4위를 했고요. 그 네. 이후에 고성희, 김영태, 권진수, 도성훈 이러한 분들이 각각 4%나 3%를 기록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교육감에 대한 어떤 인지도랄까 선거에 대한 관심도는 시도지사에 비해서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된 결과가 아닌가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후보들은 한자릿수인데 임병구 전 정교조 인천시지부장 같은 경우 13.3%를 혼자서 네. 10%대 지지율을 가졌다는 것은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도드라지는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뭐 조금 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청현 전 교육감은 이제 자타가 공인하는 이른바 자칭 그 진보 그 후보 단일화를 거쳐서 이제 교육감에 선출이 됐던 분인데 이제 불명예로 하차했어요. 그 이후에는 뚜렷하게 뭔가 인천 교육계를 대표한다라는 분들에 대한 이미지가 떠오르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 네. 혼전 장상이 좀 빚어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전교조 인천 지부장을 역임했던 임병구 지금 현재 아마 인천예술고등학교 네. 교사로 봉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분이 10% 이상의 적합도 조사가 나왔다라는 것은 인지도가 그만큼 높다라는 건데 네. 나머지는 좀 굉장히 적었군요. 예. 이 교수님께서는 오는 6월 인천광역시 교육감 선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현재 보수 진영도 후보 단일화 작업을 추진하다가 지금 약간 중단이 돼 있는 것 그런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보 교육계도 진보 후보를 단일화하기 위한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캠페인들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네, 안타깝게도 지금 교육감 선거가 유권자들로 하여금 이제 관심을 좀 더 멀게 하는 것은 네. 인천에서 교육감 하셨던 분들이 다 끝이 안 좋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게 어떤 이념 성향을 가지건
거기에다가 정당 공천제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후보 단일화를 도모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본선에 가가지고 이제 이기려고 하는 노력들을 해오고 있는데 네. 그래서 더 이제 지지율도 낮고 인지도가 높은 후보가 없는 상황인데 저도 사실 후보 이름 몇 명을 다 모를 정도예요. 네. 네. 그래서 안타까운 점이 그런 건데 부디 좀 교육감 후보님들이 나와서 인천의 교육 문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진학률도 제일 낮고 교육 환경도 제일 열악하고 운동장 시설도 제일 안 좋고 여러 가지 학력도 떨어지고 이런 문제들이 산적했는데 이걸 타개할 정책들을 빨리 개발하고 유권자들의 마음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다행히 임병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동안 그 교육계에서 헌신해왔기 때문에 그나마 이런 그 지지를 받는 것 같고 뭐 남은 5개월 반 정도 좀 이 교육감 선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사실 그 3년 반 전에 6.4 지방선거 때도 마찬가지지만 교육감 선거가 정말 치열합니다. 네. 시민이나 도민들의 관심은 시도지사 선거에 비해서보다는 떨어지지만 선거 후보들 간에 진행되는 과정은 정말로 치열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천시도 마찬가지로 아까 이제 진보 보수 각각의 그룹 내부의 합종 연행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 임병구 전 경기도 인천지부장이 그 혼자서 10%대 기록하면서 1위가 나왔지만 각각의 진영 간의 합종 연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요. 이 그 뭐 보수 진보 어떤 진영 논리에 갇히는 게 아니라 네. 진심으로 인천 교육 발전을 도모하고 또 교육 자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교육감으로 선출이 돼서 지역사회 교육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 역할을 좀 해주면 어떨까라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게 됩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느덧 준비하는 시간이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 이제 불과 5개월 후면 인천의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를 이끌 광역시장과 10명의 군수구청장 그리고 광역의원, 기초의원을 선출하는 신성한 선거의 장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 교육감도 선출을 하게 되죠. 다가온 6.13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눈여겨봐야 할 관전 포인트는 무엇일까 궁금한데요. 마지막으로 이 대목 두 분 말씀 들어보고 맺을까 합니다. 먼저 이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관전 포인트가 한 세 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투표 참여 이 조사 굉장히 높은데 실제로 투표율이 얼마나 높게 나올지 2010년, 14년 인천의 투표율이 맨날 꼴찌하다가 꼴찌에서 두 번째, 세 번째로 올라가는 그렇습니다. 추세예요. 네. 이번에는 얼마나 올라갈지 그게 되고 두 번째로서는 우리 인천시장이 그 장수를 못했어요. 이번에도 장수를 할 수 있을지 재선에 성공할지 안 할지 네. 이게 또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세 번째로는 과거에는 정의당과 민주당, 민주당과 정의당 이 진보 세력이 후보 단일화를 해서 선거에 나가지고 이기는 것을 항시 시도를 하고 그 여부에 따라서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해왔었는데 이번 선거에는 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서 누가 최종의 승자가 될지 이걸 지켜보는 것이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요약을 해주셨네요. 이 투표율 꼴찌 도시 인천을 탈출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인천광역시장 선거에 있어서는 너무 수명이 짧았는데 이게 재선, 삼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재선 가도를 갈 수 있을까 지금 현 시장이 이런 부분도 이제 포인트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제가 정리를 잘 못했습니다만 과거에 이제 진보 진영이 항상 후보 단일화를 하거나 연대를 네. 해서 선거에 나가서 이길 것을 시도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는데 이번에는 또 이런 노력들이 어떻게 될지 네네. 후보 단일화 없이 또 네네. 선거 결과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낼지 그런 것이 포인트가 하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제 참고가 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어서 권 실장님께서는 이번 인천 지역 전국 동시 지방 선거 어떤 부분이 관전 포인트라고 보십니까? 인천 이제 광역시장을 기준으로 한다면 사실상 광역시장 선거는 전국적인 선거나 진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의 선거의 논리 그러한 부분들이 광역시장에 그대로 투영하게 투영되게 마련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여야 간에는 사실 그 적폐청산, 그러니까 이전 정부의 적폐청산과 그리고 이제 야권 중심으로 해서 문재인 정부의 무능이라든지 실정, 심판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판을 짜는 기본적인 어떤 레토릭 그러한 부분들이 금방 말씀하신 이 두 가지로 부딪혀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조금이라도 조금 우세를 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이 기본적인 그 투표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인천에서도 이전 정부의 어떤 적폐 심판하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심판 이 부분들이 어떻게 그 선거 과정 속에서 변화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네. 여론조사에 사실상 그 보수층이 진보층에 비해서 참여율이 낮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여론조사에서는 유정국 시장이 지지율이 낮게 나온다 할지라도 실제 투표에서는 좀 높게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여론조사와 달리 실제 투표에서는 더 높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적극적으로 보수층이 여론조사에는 응답을 잘 안 하지만 실제로 또 투표장에 나타나는 건 또 네. 다른 문제이거든요. 네, 네. 만약 여론조사 응답을 잘 안 하는 보수층이 실제로도 투표할 때 많이 나타나게 된다고 한다면은 구도가 금방 말씀드렸던 현재 구도에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샤이 표심이 상대적으로 많다라고 얘기되고 있는 보수층 인천 시민들이 얼마나 내년 선거에서 많이 선거 투표장에 나타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도 중요한 관심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론조사와 실제 선거 결과는 매우 다를 수도 있다. 네. 사실은 저희 인천일보에서도 지난 2016년 4월 국회의원 선거 때 여론조사를 했습니다만 상당 부분은 비슷하게 결과 맞췄지만 일부 여론조사는 굉장히 상이한 결과가 초래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권자들의 속마음, 그다음에 실제로 투표 행위 이런 부분들은 약간 다를 수 있다는 것들을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참고하셔서 판단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천일보 TV 개국을 기념해 인천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의뢰에 실시한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교육감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의 행간에 숨어있는 의미도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분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분석실장,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준환 교수였습니다. 나와주신 두 분 수고하셨고요. 무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일보 TV 개국 특집 방송 선택 2018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일보 TV 개국 특집 방송 선택 2018 2부 시작합니다. 저희 인천일보는 2018년 1월 2일인 바로 오늘 인천일보 TV 개국을 기념해 무술년 새해 가장 큰 이슈 가운데 하나인 6.13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둔 민심을 읽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부 순서로 경기도 지역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교육감 선거 출마 예상자에 대한 적합도 조사와 함께 지지도 조사, 가상대결 조사를 해봤습니다. 지금 그 결과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의 권순정 조사분석실장 그리고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준환 교수와 함께 자세히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미터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이라고 할 수 있죠. 저희 인천일보는 2017년 1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리얼미터에 의뢰해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교육감 선거를 앞둔 민심의 흐름을 짚어보았는데요. 그럼 먼저 권 실장님. 네, 금방 소개해 주신 대로 12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조사를 했고요. 네. 총 응답자 수는 1,029명입니다. 해서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가 되겠고요.
무선 가상 번호를 70% 사용하고 유선 번호를 30% 사용해서 전화 면접 자동 응답 혼용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응답률은 4.7%가 나왔습니다. 네, 4.7%의 응답률을 보였군요. 네. 네, 요즘은 그 집에서 여론조사 전화가 와도 그냥 받지 않고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던데요. 예, 특별히 그 전화 응답 참여율이 높은 성이나 지역, 그 연령층이 있겠죠. 제 주위 분들도 보면 50대 남성이 주로 전화 설문에 잘 응해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50대 그리고 60대 이상 아무래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정부에서 하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누가 뭘 좀 해달라고 하면은 협조적인 그 경향이 되게 젊은 층에 비해서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고연령대가 응답률이 좋고 아무래도 정치사회조사는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더 흥미가 있기 때문에 남성의 응답률이 더 좋게 마련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나왔고 다만 이제 가상번호를 사용을 하다 보니 예전과는 다르게 20, 30대에서도 응답률이 상당히 높게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20대와 30대에서 응답률이 굉장히 높았다. 네, 네. 어찌 보면 그 지난 2016년, 2017년에 있었던 촛불전국 그런 영향 탓일까요? 요즘은 과거에 비해서는 정치에 대해서 젊은 층의 관심이 무척 높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네. 네. 아무래도 그런 영향이 없지 않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조사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지요. 먼저 투표일인데요. 경기도민, 경기도 유권자들의 6.13 지방선거 투표 의향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까도 인천 시민의 투표 의향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네. 역시나 경기도민들도 투표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96.2%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반드시 투표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분들이 78.8%가 나왔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분들이 응답 투표형이 있다고 이렇게 응답을 하신 분들이 전부 다 투표장에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 중에서도 한 20%포인트를 좀 빼면은 실제 투표율이 나오지 않을까. 참고로 3년 반 전에 6.4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에 투표율은 53.3%가 나왔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요번에 적극 투표층에서 78.8%가 나왔으니까 어림잡아서 한 20%포인트를 좀 빼야 되지 않겠냐. 네. 투표율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체 응답자의 92% 이상이 내가 투표하겠다. 의향이 있다. 예. 이렇게 답을 했고요. 예. 그중에서도 적극적으로 반드시 투표하겠다라는 의향을 가진 분들은 78%, 예. 78.8%에 달했고 네. 지난 2014년에 경기도 지방선거 사례를 보면 실제 투표율은 53%였고 네. 간극이 좀 있긴 있네요. 네. 네. 간극이 좀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더라도 아무튼 92% 이상의 어떤 그 투표 의향을 갖고 있다라는 네. 유권자들의 응답조사가 나왔는데요. 이준원 교수님,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 굉장히 매우 높은 투자 의향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 투표 의향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예, 어떻게 보십니까? 96.2%면은 인천이 약간 94% 네, 조금 낮았죠. 그런데 예. 이것보다도 높다니. 아, 92%가 96%예요. 96.2%. 네, 바로 잡겠습니다. 네. 96.2%의 예, 투표 네. 의향. 네. 이거는 호주에서 의무 투표제를 하고 있는데 그 거기에서 나오는 투표율과 거의 네. 맞먹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그 아까 이제 실장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96%가 고스란히 다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하고 내가 이, 그 국민으로서 주권을 고스란히 행사하게 된 것을 정말 이상적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통계적으로 봤을 때보다도 보통 뭐 5%포인트에서 15%포인트 정도가 실제 적극적인 투표 의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서 줄어든 것이 실제 투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과거의 사례인데 네. 이것에도 견줄 때 훨씬 높은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아마 지난 촛불 그 혁명이 이제 이 사회적인 분위기에 영향을 좀 준 것도 있을 것 같고 또 내년 올해 이번 지방선거가 이제 6월 13일에 있을 텐데 아직 5개월, 6개월 정도 남아있다 보니까 네. 좀 이런 지향이 좀 높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 실제로는 이것보다는 굉장히 낮아질 겁니다. 네, 그런데 네.
제발 안 낮아지고 네. 우리나라 투표율 낮은 경향에서 좀 벗어나는 계기가 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수치는 지방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는 선거에 되게 많이 관심이 있다. 관심이 네. 되게 높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유권자들의 정치적인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지금 현재 네, 그렇습니다. 상황상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군요. 네. 자, 권 실장님 그러면 여와 야를 막론하고요. 차기 경기도지사로 어떤 인물이 적임자일까? 어떤 인물이 적임자라고 생각하는가? 이 적합도 조사가 있었는데 네.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경기도지사를 두고 여당, 야당 주요 후보들을 넣어서 적합도를 조사를 해봤더니 민주당 소속 이재명 현 성남시장이시죠. 47.2%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적합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2위부터는 조금 낮았는데요. 네. 현직인 남경필 도지사가 14.5%로 2위를 차지했고요.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11.3%로 남경필 지사가 크게 차이는 안 나죠. 3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5%, 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3.2%, 역시 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3.2%, 그리고 민주당의 양기대 시장이 광명 시장입니다. 네. 1.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적합도로만 보면 거의 이재명 성남시장으로 지금 쏠려 있는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결과는 이번 우리 인천일보 조사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유수의 조사기관에서도 이제 많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경기도는 네. 거의 비슷한 경향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현직인 남경필 지사가 큰 격차로 뒤로 밀리고 오히려 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독주하는 모양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교수님, 이런 그 적합도 조사 결과 어떤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런 여론조사가 촛불하고 무관할 수가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하고 무관할 수가 없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때문에 남경필 현 지사는 당을 떠나서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 또 촛불 시위 때 이재명 성남시장 입장에서는 대선 주자로 출마하게끔 그 입지를 굳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 지금까지도 그것이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지금 적합도 조사나 아니면은 또 앞으로도 발표가 되겠지만 가상 대결 구도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보면 선거를 반년 정도 남겨 있는 상태지만 이재명 성남시장의 독주가 네. 굉장히 오래전부터 굳어지기 시작해서 지금도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도 어지간해서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대목이다. 네. 왜 시간이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네. 굉장히 전국적으로 뭐 성남시를 벗어나서 경기도를 넘어서 뭐 전국적으로 이 형성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무슨 예능 프로그램에도 TV 네, 때마다 네, 나와요. 네, 네. 그런 것들을 보면 자기가 자칫 그 부족할 수 있는 대중적인 그 접근도 넓혀나가고 있다라고 하면 인지도나 지명도나 이런 대중적인 호감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 그에 비해서 현역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프리미엄 네. 이 점을 못 누리고 있고 또 당을 떠나가고 주요 정당에서 벗어남으로 해가지고 이 다른 활로를 찾기 위해서 또 다른 정치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 남경필 현 지사는 지금 현재 바른정당 소속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할지 여부도 불분명한 어떤 상태고요. 네. 이런 부분이 과연 차기 지사로서 다시 재선에 성공하는 데 있어서 과연 가능할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지지층 또는 유권자들이 약간 퀘스천마크를 짓는 이런 부분이 좀 반영됐다고도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다당제를 지난 그 선거에서 선거 결과 국회 지형을 바꿨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양당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도는 또 굉장히 크거든요. 네. 이런 것이 지금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이 합치자 말자라고 하는 것들 그 노력을 하게끔도 만드는 건데 지금 촛불의 영향으로 남경필 현 지사가
자기의 몸담고 있었던 정당을 떠나고 그런 것으로 지금 지지율에도 타격을 받고 있을 것이고 아무래도 고민이 많을 겁니다. 지금 남경필 전 지사, 현 지사뿐만 아니라 지금 제주도에 있는 원희룡 지사. 지사라든지 네. 그런 정치인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이 또 한 번 전국이 요동을 칠 거고 네. 그러면서 정당을 또 바꾸고 거기에 따라서 또 이합집산 결과 지지율의 변동도 있을 테지만 이재명 시장의 이 그 대세 이런 것들은 쉽게 도전받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예상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말씀대로 현재 구도대로라면 더불어민주당의 복주속에 이 바른정당 남경필 현 지사와 그리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이렇게 추격하는 일강 2약 구도 이렇게 좀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따라서 관건은 그 경합자가 여러 명이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경선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치러질 것인가 이게 아닌가 싶어요. 네, 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시장 경기도지사 후보로 과연 누가 적합하다고 보는지 이런 부분도 조사를 하셨죠? 예, 경기도지사 민주당 후보로는 참 후보들이 되게 많습니다. 걸출한 이재명 성남시장뿐만 아니라 네. 안민석 의원, 전해철 의원, 양기대 광명시장, 뭐 최성 고양시장 여기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상당히 예. 많은데요. 일부를 추려서 당내 경선에서 누가 가장 적합할지를 물어봤더니 역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54.3%로 아까 여야 적합도에서는 한 47%가 나왔는데 이번 민주당 내부에서는 절반을 넘어서 54.3%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안민석 의원이 8.8% 단자리수가 나왔고요. 전해철 의원도 아주 강력하게 출마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수치상으로는 5.2%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양기대 광명시장이 2.9%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독주가 더불어민주당 내 당내 경선에서도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런 구도가 앞으로 깨질 여지는 전혀 없을까요? 아마 좀 쉽지는 않아 보여요. 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경기도 지사를 꿈꾸고 있는 민주당의 인사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의 지금 희망은 대통령 지지율이 높고 네. 정당 민주당 지지율도 높고 여기서 경선만 통과한다면 본선 나가서 이기는 것은 굉장히 상일 것이다. 쉬운 것이다. 예. 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대통령 경선하듯이 경선이 치열하고 네. 어떻게든지 이제 빈틈을 찾아서 가려고 하는 그 각축전이 네. 뭐 이미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텐데 어지간해서 이 지난 촛불 전국에서부터 몸짓을 키우고 이미 대선에 돌아봤던 예.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이 대중적인 지지도 저변을 확대하고 있는 이재명 현 시장을 네. 아무리 그 뭐랄까요 청문회 전국에서도 이름을 날린 안민석 국회의원이나 또 대통령하고 친한 전해철 의원이라 하더라도 예. 이거를 좀 뒤집기는 좀 쉽진 않아 보입니다. 네. 네, 가변적인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민주당 경선룰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의 참여, 그리고 당원들의 참여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합산해서 결정하게 될 텐데 분명히 전해철 의원이나 이런 국회의원에 비해서는 당내 지지세가 이재명 성남시장 상대적으로 약하리라고 점쳐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현재 이런 판세를 본다고 한다면은 아주 직접적으로 이렇게 조직력들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당원들에게 간접적인 영향은 이 정도 수치라면은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이렇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 당내 경선에서도 일부 이제 가변적인 요소는 있지만 거의 성남시장 쪽으로 좀 몰리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네. 좀 쏠림 현상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네. 전망이 되신다 이거죠. 네, 네. 자, 이번에는 보다 흥미진진한 가상 대결 조사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 실장님, 네. 여야 주요 정당인 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네. 정의당 이렇게 네 개 당의 예상 후보들이 맞붙는
사자 가상 대결을 이번 조사에 반영하셨다고요? 네. 네. 어떤 예상 후보들이 가상 대결을 펼쳤습니까? 네. 그 자유한국당의 심재철 의원, 그리고 바른정당의 남경필 현 지사, 그리고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 3명을 고정으로 두고 더불어민주당 후보,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 양기대 시장,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 전해철 의원을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가상 대결을 해봤는데요. 네. 역시나 아까 소개해드렸던 인천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강세가 나왔습니다. 근데 조금 약간 좀 패턴은 약간 좀 달라지는 결과가 나왔는데 한번 보시면 네. 역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가장 경쟁력이 좋은 걸로 나왔습니다. 52.1%가 나왔고요. 정의당 이 조합에서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15.4%, 남경필 14.9%, 심재철 의원이 11.5%로 이렇게 절반 이상의 이재명 성남시장이 가져갔고요. 네. 그리고 안민석 의원이 들어갔을 때에도 1위는 민주당 안민석 의원입니다. 근데 수치는 조금 떨어집니다. 34.6%고요. 2위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26.4%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른정당 남경필 의원이 16.6%, 심재철 의원이 12.1%. 그러니까 이재명 성남시장의 그 조합과 비교를 해보면 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경쟁력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심상정 의원의 경쟁력이 상당히 높아지는 네.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해철 의원이 들어갔을 때는 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1등을 못했어요. 오히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36.3%로 1등을 했고요. 1위를 네. 했고요. 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22.1%, 남경필 심재철 의원이 각각 19.4%, 12.4% 이렇게 나왔습니다. 상당히 양상이 조금 다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기대 광명시장이 들어갔을 때도 양기대 시장이 1등을 못했습니다. 네. 역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39.5%로 1위로 나왔고요. 남경필 의원이 19.4%, 양기대 의원은 17.4%로 3위로 밀렸습니다. 네. 예. 전반적으로 민주당이 강세긴 하지만 누가 나서냐에 따라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1위로 나서는 결과도 나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 보면 일단 대략적인 흐름은 민주당 그 예상 후보들이 네. 바른정당 소속인 남경필 현 지사를 누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후보들의 조합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1위를 차지하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민주당에서 양기대 광명시장이 함께 동반 출마했다고 가상했을 경우에 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39.5%로 1위를 차지했고요. 맞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의 전해철 국회의원이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라는 상황을 가상했을 경우에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36.3%로 오히려 1위를 차지하는 그렇습니다. 네, 이런 구도가 나왔군요. 네. 네. 아무튼 이런 결과 굉장히 좀 의외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뭔가 같은 그 여러 가지 역학 구도가 작용한 네.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혹시라도 당내 경선에서 실패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 구도가 금방 소개시켜 드린 것처럼 상당히 지지율 구도가 완전히 이렇게 요동을 칠 수 요동을 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 이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이해가 되시나요? 글쎄요, 저는 이제 지금 경기도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54%인데 이재명 시장에 대한 그 사자 가상 대결에서는 네. 그거를 못 넘었어요. 네, 거의 비슷하지요. 거의 비슷하지만 비슷한 건가요? 네. 52%하고 54%니까 네. 거의 비슷하지만 네. 저는 이제 이재명 시장이 만약에 이런 대결 구도에서 이런 가상 조사라면 뭐 압도적이었어야 됐다. 네. 정당 지지율보다 훨씬 훨씬 높아 적합도보다. 예. 네. 이거 왜냐하면 심상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의당 지지율보다도 3배, 4배 이상의 네. 그 이 개인적인 지지도를 그렇죠. 확보하고 있다고 봐야겠군요. 네. 그렇죠. 이 조합에 따라서는 양기대 시장과 했을 때는 36% 지지를 받는다라면 그만큼 대선 때의 그 심상정 의원이 활약이 두드러졌다는 것을 경기도 유권자들은 너무나 그 환영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의 표현인 것 같고요. 예. 심상정 후보의 인지도는 정말 경기도 지역에서는 네. 저
그 평가를 받을 만한데 저는 여기서 약간 이재명 시장이 조금 더 좀 분발을 해야 된다. 네. 그 원래 이걸 찾는다면은 대통령급이라고 한다면 이것보다 훨씬 높게 좀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았을까? 제가 봤을 때는 만약 이 코멘트를 듣는다고 한다면 네. 상당히 이재명 중앙시장이 불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 전체 이 다자 구도에서 50% 이상 나왔으면 도대체 얼마나 더 이상 나오란 네. 말이냐 이렇게 네.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일견 맞는 얘기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상당히 강합니다. 네. 이제 강하고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과 함께 정책적인 지향성, 색깔 자체가 일반 유권자들부터 비슷하게 인식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선명하고 실제로도 복지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적인 의제에 있어서 비슷한 네, 유사성이 있다고 느껴지는 거군요. 예. 그래서 조금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한테 가야 할 표가 네, 만약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출마 안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예. 결국은 심상정 의원 쪽으로 옮겨갈 것이다. 맞습니다. 금방 그런 결과도 나왔다시피 네, 치환이 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네. 네. 그래서 좀 그렇게 좀 뺏기는 그런 어떤 부분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좀 다각도로 해석이 가능한 어떤 그런 네. 지점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다가온 6.13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그렇다면 최대 지역 현안은 무엇으로 꼽혔는지 그런 부분도 조사하셨죠, 권 실장님? 네, 그렇습니다. 선거의 최대 지역 현안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역시 경제 활성화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이 아주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36.9%로 1위로 나왔고요. 네. 그리고 서민 전 월세난 해소 이 부분들도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20.2%로 네. 2위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방분권 강화가 9.5%, 수도권 광역교통청 신설이 8.6%, 그리고 경기도를 북도와 남도로 나누자라는 이른바 경기도 분도론이 맞습니다. 되겠죠? 예. 네. 이 부분도 조금 높게 나와서 한 6.0%로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고교 무상 교복 지원, 그리고 광역버스 중공영제 전환, 그리고 반항 대상 미군기지 개발이 각각 5%, 4%, 2%대로 나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육성, 다소 좀 추상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먹고 사는 부분, 네. 특히 그 경기도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 전월세난 해소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좀 높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교수님, 이 경기도 유권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이런 지역 현안, 해결책, 이런 해결책을 제시하는 후보들에게 아무래도 좀 많은 그 표가 몰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가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경기도가 넓다 보니까 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인구도 네. 저 광역시도 중에 제일 많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 간의 격차가 굉장히 커요. 네. 그래서 경제적으로 조금 좀 부유한 데가 있다라면 그렇지 않은데 문화적으로는 격차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군사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런 그 경제적인 그 차이를 줄이는 것이 아마 이 경기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거예요. 우리 인천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네. 오히려 우리는 좀 더 차별받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면 인천은 이것을 도 내의 격차를 줄이는 것들이 문제가 굉장히 될 텐데 그런 점에서 경제의 활성화라든지 일자리 문제라든지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킨다는 거든지 이런 교통의 편이 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데에 대해서 또 관심을 많이 모으는 높다. 것 같고요. 네. 이것을 아마 남경필 지사도 현역에 있으면서도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섰고 또 성남시에서 그런 문제들 많이 부딪히면서 풀어왔었던 것들에 대한 평가 이런 것이 경기도 전역으로 잘 퍼져나간다라면 뭐 성공 가도를 안전하게 달리는데 기여가 될 거고 또 이걸 설득해 나가는데 남경필 지사가 업적이 있었다라고 한다라면 또 이로운 결과를 낳을 수도 있고 그런 대목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경기도 내에는 31개 시군이 있습니다만 그 지역 간 격차 또 남과 북쪽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자연 환경적인 어떤 차이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네. 네, 그런 추정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기도민, 경기도 유권자들이 바라보는 각 정당에 대한 지지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인천보다
다소 높았습니다. 민주당이 54.5%가 나왔고요. 네. 자유한국당이 13.7%. 인천에 비해서 자유한국당 한 약 2% 포인트 좀 낮게 나왔습니다. 네. 정의당이 6.8%로 3위를 기록했고요. 바른정당이 6.0%, 그리고 국민의당이 3.9%가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인천과 경기도가 거의 비슷한 양상입니다. 네. 특이점이 있다라면 인천에 비해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당 지지도에서 단순하게 본다라면 국민의당보다 오히려 정의당의 지지도가 굉장히 더 높다. 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한 자리 수이기 때문에 전부 다 오차범위 아닙니다. 아, 예, 그래서 예. 어느 시점에 조사하냐에 따라서 이 정도의 수치 차이는 네. 순위가 좀 바뀌기도 하기 때문에 네.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수치는 아니라고 봐야겠군요. 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화제를 바꿔보죠. 아, 이번에는 경기도 교육감 선거로 대화를 옮겨보겠습니다. 차기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도 도민들의 관심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경기도 교육감 출마 예상자들을 상대로 한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도 나왔죠. 네. 권 실장님 공개 좀 해주시죠. 네. 인천과는 또 조금씩 또 다른 양상입니다. 인천은 아까 10%대 초반으로 1위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거의 비슷했지 않습니까? 근데 경기도는 조금 다릅니다. 현직 이재정 교육감이 30.2%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불러들이 2위하고 상당히 많은 격차가 나는데요. 한번 보시면 네. 정진후 전 정의당 원내대표가 4.9%로 2위를 했습니다. 거의 25%포인트 차이가 나지요. 큰 차이군요. 예, 큰 네. 차이입니다. 그리고 구희현 친환경 학교급식 경기본부 상임대표가 4.5%, 그리고 이제 직함을 생략하겠습니다. 송하성 4.2%, 임혜규 4.1%, 최창의 3%, 이성대 2.6%, 석호현 2.3%. 그래서 1위 이재정 현 교육감하고 나머지 군소 후보들하고는 차이가 크게 나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현재까지 그 거론되고 있는 경기도 교육감, 차기 경기도 교육감 선거 출마 예상 후보만 해도 10명 안팎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인천과 같이 경기도 역시 이 보수와 진보, 양진영의 후보 단일화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가시화되지 않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어서 정확한 전망을 좀 내놓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후보 적합도 조사 수치상으로만 놓고 본다라면 이재정 현 교육감의 사실상 동무대라고 해야 될까요? 독주체제 뭐 이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습니다. 혼자서 30%대이고 나머지 2위권이 5%대도 안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정도의 판세는 만약에 재출마를 한다고 한다면은 이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되게 높게 예측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정 현 교육감을 극복할 수 있는 뭔가 새로운 특별한 어젠다랄지 네. 사건 사고랄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는다라면은 그렇습니다. 하나의 흐름 큰 그 대세를 흔들기는 네. 어렵지 않겠냐. 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이 교수님께서는 오는 6월 경기도 교육감 선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죠. 지금 그 이재정 교육감 같은 경우에 현역의 어드밴티지도 2점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데다가 또 그러니까 가까운 정당 소속감이 뭐 정당은 없애야 되는 것이 교육감의 입장인데 민주당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네. 이런 것에 대한 이점도 있고 또 후보들이 10명 정도가 거론된다고 하지만 그들의 인지도에 비해서 네. 과거 장관도 하고 교육감도 하고 정치적인 경력이 화려한 네. 현역 교육감을 이기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이다. 게다가 네. 그 경기도 있으시면서 여러 가지 현안을 네. 주도한 경험들이 있어요. 네. 그런 점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 현역의 이점을 굉장히 누릴 가능성이 크고 네. 또 거기에 뭐 이재명 시장이 만약에 같이 동반 출격을 한다면 상당히 파괴력을 발휘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다소 지향점은 좀 뭐 비슷하겠습니다만 그 정의당의 국회의원을 했던 전교조 그 위원장 출신이죠. 정진우 의원이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좀 기울이면서 움직이고 있고 네. 또 그런가 하면 보수 진영을 좀 대표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과거 경기연구원장을 했던 임혜규 전 부천시의회 의장도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 굉장히 공을 좀 기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뭐 이런 분들의 움직임들도
하나의 앞으로 이제 선거 판세를 보면서 어떻게 전개가 될지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예.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 경기도 교육감 선거와 경기도지사 선거 우리가 지켜볼 관전 포인트는 어떤 부분들을 좀 둬야 될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선 권 실장님께서 먼저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일단은 선거란 것은 모릅니다. 아, 지금 선거는 모른다. 예, 네. 이재명 성남시장이 거의 이제 절반에 가까운 지지율 또는 적합도를 기록하고 있고 또 이것이 또 되게 오래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선거라면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경필 경기지사가 지금 당 소속이 어느 당으로 나갈지 확정이 안 됐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나간다거나 그리고 또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나갔을 때 다른 정당들과 야권들과의 연대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사실상 판을 한번 뒤흔들 수 있는 기회는 저는 올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 매우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가령 예를 들어서 남경필 네. 현 지사가 바른정당 대신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해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를 하고 네. 더불어민주당은 그 누군가가 또 출마를 하고 네. 또 가령 정의당에서 정의당이 독자적인 후보를 냈을 경우에는 정의당은 거의 심상정 후 예, 심상정 의원이 네. 나온다고 지금 거의 이제 알려지고 네.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합친다고 했을 때 남경필 그 현직 지사를 위해서 후보를 내지 않는다라든지 네. 아니면 후보를 낸다 할지라도 경선 효과를 누리면서 나중에 남경필 지지를 선언한다거나 선언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때는 갔을 굉장히 선거판이 예, 네, 선거판 격변을 할 수 있다. 격변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러한 부분들이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인천에서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실상 광역 지자체장 선거는 전국 선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선거 프레임들이 야권의 현 정부 중간 평가라든지 볼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현재 여권에 있어서의 이전 정부에서 적폐 청산이 주요하게 두 개가 부딪히는 과정에서 어디가 선점을 해 나갈 것인가에 따라서도 사실상 선거 구도가 많이 바뀌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은 유효한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준환 교수님께서는 이번 6월에 치러지는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교육감 선거 이 관전 포인트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이제 두 가지를 꼽겠는데 하나가 투표율입니다. 네. 아까 권 시장님 얘기했던 것처럼 지난 지방선거 때 경기도의 투표율이 53.3%였었는데 인천보다 좀 낮았어요. 네. 조금 근데 지금 그 투표 적극적인 의향을 밝힌 것은 또 훨씬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만큼 투표가 될지 유권자의 참여가 얼마나 될지 그것이 좀 저로서는 관심을 좀 모으는 대목이고 두 번째로는 경기도가 대권 주자들의 무덤이 되는 건가 아닌가 과거 이제 경기도지사나 이제 서울시장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그 길목의 하나에 그 있는 자리로 여겨졌고. 실제로 경기도 지사를 했던 사람들 중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하거나 예, 예. 그렇죠. 많았죠. 김문수 전 지사도 그랬고 또 손학규 전 그렇죠. 고문도 그랬고요. 그리고 예. 남경필 후보 지사도 일단 거의 그 했었던 바인 거고 네네. 지금 이재명 시장도 그 과정의 하나의 그렇죠. 대권을 벗고 있는 그렇죠. 거죠. 있는 네.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이번 선거의 결과가 누가 되든 앞으로 미래에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계속 지켜봐야 되겠지만 좋은 제목을 고른다는 점에서 경기도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것이 무덤일지 아니면은 좋은 디딤돌이 될지 그런 것을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것이 관심을 모으는 대목이 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단순하게 지방선거 결과만 놓고 본다라면 뭐 그것이 끝나겠지만 또 먼 미래의 대권 구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얼마나 리더들이 탄생하느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또 다른 어떤 단순히 선거에 참여한다라는 여부를 떠나서 또 다른 어떤 재미가 또 네.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느덧 준비한 시간이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5개월 후면 경기도 내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를 이끌 도백과 31명의 시장 군수, 광역의원, 기초의원 그리고 교육감을 선출하는 신성한 선거회장이 열리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인천일보 TV 개국을 기념해서 인천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의뢰에 실시한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의 행간에 숨어있는 의미도 찾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분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분석실장,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준환 교수였습니다. 나와주신 두 분 수고하셨고요. 무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천일보 TV 개국 특집방송 선택 2018 2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의 김도연, 연출 정우성, 그리고 저는 윤관옥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천일보 TV가 1월과 2월에 방송 예정인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백발백중 윤관옥의 만나봅시다. 인천과 경기는 물론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는 주요 인사들을 직접 만나 생생한 내면과 속사를 드러내 보이는 와이드 인터뷰가 매주 한 차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둘째, 저희 인천일보는 주요 독자들에게 매일 아침 7시 반 인천일보 10대 뉴스를 선정해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로 무료 전송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모바일 뉴스 서비스를 고스란히 방송으로 옮겨 시청자분들이 인천, 경기 소식을 쉽게 이해하고 간편하게 접하실 수 있도록 인천일보 10대 뉴스 브리핑 코너를 운영합니다. 세 번째로는 취재 현장에서 일어나는 돌발 영상, 사건 사고, 기자회견, 집회 등 다양한 소식을 지금 인천, 경기에선 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랜드마크 인천 24라는 라이브 중계 방송이 국내 방송 사상 최초로 선보일 텐데요. 인천일보 본사 사옥 7층 옥상에 설치된 24시간 생중계 카메라를 통해 야경이 아름다운 인천 내안과 월미도, 자유공원, 중구청 등 인천의 아름답고 생생한 모습을 날것 그대로 전해드립니다. 인천을 떠나 생활하는 출향 인사와 해외 동포 여러분에겐 진한 향수와 고향애를 안겨드릴 것입니다. 저희 인천일보TV는 시청자 여러분께 재미와 감동을 동시에 선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일보TV 이하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약 2시간 동안 인천일보TV 개국 특집 방송을 보셨는데요. 기대에 충족하지 못하고 부족한 점이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오늘 개국을 계기로 보다 나은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온 정성을 기울여 나아가겠다는 다짐을 약속드립니다. 행복한 방송, 따뜻한 방송, 감동을 나누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시청자를 주인으로 섬기며 한 발 한 발 걸어가겠습니다. 인천일보TV가 지방분권시대 인천 경기의 지방자치를 활짝 꽃피우고 주민들 생활에 기쁨과 보람을 안겨드리는 방송 매체로 자리잡기 위해 저희 제작진 일동은 겸손한 마음으로 뛰겠습니다. 오늘 개국특집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